이 사구라고 하는 표현이 그 어록 같은데 이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보면은 사구 사구 하는데 유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리 하나, 반대로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논리,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논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논리가 많은데,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면 그네 단계수로 전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주장해서 옳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면은. 사구, 사구 하는데, 유 하나, 무 하나, 비유, 비무 하나, 여규, 역무 하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170페이지 보게 되면은, 사구를 뚫었다면, 그런 표현이 있어. 사구를 뚫었다면, 유에도 걸리지 않고, 무에도 걸리지 않고, 여규, 역무에도 걸리지 않고, 비유, 비무에도 걸리지 않는다. 깨달았다, 이 소리야, 깨달았다 보면. 이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십이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 어떤 인연이 되면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일체 집착이 떨어진 데에서 인연이 주어지는 데로 보는 거예요, 보면. 쉽게 말해서, 금강경에서, A는 A가 아니고 A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A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원래는 사고를 부정하는 데에서 일단 있다라고 하는 그 집착을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게 사고가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 사구는 종에서 집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집착을 싹 끊어주는 게 아니다, 아니다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A가 아니므로, 그러나 A가 아니므로. 근데 A는 A가 아니므로 집착이 다 끊어졌다는 거에 보면. 집착이 끊어진 자리에서 보니까 A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건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보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구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실무, 진짜 없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잘못이에요, 잘못. 잘못이에요, 보면은. 근데 제가 또한 거기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십이분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는 데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소리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유, 무, 여규, 역무, 비유, 비무를 주장할 때, 집착이 있어서 주장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지만은, 집착이 없이 그런 인연이 주어지는 데서 드러나는 건그 자체가 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치,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 어록 볼때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되풀이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사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세상의 모든 논리에 집착해서 주장하는 논리다. 사구를 깨뜨렸다. 이것은 집착을 벗어났다. 집착을 벗어난 데에서 하는 이야기는 유를 이야기하든, 무를 이야기하든, 여규, 역무를 이야기하든, 비유, 비무를 이야기하든,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구를 뚫었다면 해가지고, 정명, 고, 단락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쭉 해놨지만은, 사구가 중생의 집착인데, 사구를 뚫어서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인연 따라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명이 육사배도가 떨어진 것은 노도 또한 따라서 떨어진다라고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육사배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집착한 논리가 있을 것이고,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집착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명경에 나오는 소리인데, 그 사리, 아니, 수보리한테, 유마거사, 아니, 부처님이 유마거사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마거사가, 아니, 뭐야, 그 수보리가, 제가 감히 그 수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마거사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쭉 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을 보고 법을 보면은 집착이 없이 모든 게 자유로운데. 만약에 육사보다 집착하는 사람들한테 그 습이 돼가지고 그런 논리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논리로 밖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늘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보고 가야 한다. 그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써야 한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쓸 때에는 유를 말하든, 무를 말하든, 여기 용무, 비유, 비무를 말하든 간에 자유롭다. 이 말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신무가의 무가예요. 왜 보면 신무가의 무가예요. 온 계곡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사대부들이 도를 배울 때, 사대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즘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우고, 뭐 이제 대학 교수님들. 장착을 하는 사람들. 보통 장착을 하는 사람들도, 그, 학계에서, 그, 배움을 연마를 해가지고 어떤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그쪽에서 고도가 됐을 때 이제 초비가 또 장관으로 모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사대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도를 배울 때 대다수 빈 마음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선지식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보면,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보면. 선지식이 가르치면 그들은 이미 듣기도 전에 그 내용을 금방 한꺼번에 제 멋대로 알아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진단하는 거예요, 보면.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드러내게 하며, 뭐, 딱 아는 채에서, 그래, 그 자리에 한번 이야기를 해봐. 이렇게 이제 딱 던지면은, 얘네 모두 한꺼번에 어긋난 소리만 합니다. 사악구만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사악구. 바로 듣기 전에 알아버린 것이, 바로 듣기도 전에 알아버린 것이, 벌써 분별심이 일어난 거잖아요, 보면은. 아, 도리어 말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법을 들을 때에는, 법문이 너무 어려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보면. 그리고, 아, 저 법은 맨날 듣는 법문인데, 나 다 알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법문을 들을 때에는, 마음을 비워서, 빈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 마음 자체로. 그래서 이 법문이라고 하는 빈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빈 마음으로 들어야 공명이 되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게 되면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가지고 올바른 법문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어떤 스님이 그 자기 상자를 가르칠 때 초발심 자경문을 옛날에는 그 상자들한테 직접 끼우고 가르쳤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끼우고 가르쳐가지고, 생활이 이제 이거지도록 했는데, 그 스님이 초발심 자경문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까 요 말한 대목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텅 빈 마음으로 들어라. 이제 이거를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전화가 와서 뭐 묻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발심 자경문이라 할지라도 시시한 경이 아니고, 초발심 자경문 내에, 부처님의 그 근본법이 전부 들어있어요. 그 원효 스님이나, 그 야부 스님 개송이나, 보조 스님 개초심학 입문 같은 데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발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초발심이 아니야, 보면은. 근데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발심 작용만 하나 제대로 알게 되면요, 불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발심 작용을 다 외웠잖아. 다 외웠잖아. 나는 그 강단에서 외운 게 아니라 초발심 작용만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심심하면은 그 포획 나갈 때 이렇게 들고 쭉한 번씩 보고 다니거든요, 보면. 근데 초발심 작용을 다 외워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가 정말 근거 없잖아. 하나도 모를 게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초발심 작용문을 수백, 수천 번 읽혀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은 신도들을 가르칠 때 경을 100번 읽어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줘. 그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초발심 작용문 100번 읽어오세요. 지장경 100번 읽어오세요. 성가기관 100번 읽어오세요. 원각경 100번 읽어오세요. 이렇게 과제를 주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정일 스님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 정일 스님. 저 서울에 그 보광사 조실 스님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도 그 보광사 절에 가게 되면은 그 경전 이렇게 읽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한 곳이 이제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지, 보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읽히면은 좀 제대로 된책 가지고 읽히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거기 뭐야 그 선방에 그 입승도 알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본인들이 늘상 해오던 책들이 있어 책들이 있으니까 나 이야기를 안 했죠 보면은. 또 어떤 부류는 그저 똑똑하게 도리만 설한다고 하면서 세간의 온갖 재주를 내가 모를 것이 없는데 다만 선 하나만 아직 내가 알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털어 트이는데 뭐 화두를 이야기하고 참선하는 스님들이 상식 밖의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데 그것만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다 아는데 왜 이걸, 응? 모를 수가 없지.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들의 일터로 몇몇 엉터리 장로들을 불러서 한 끼니의 밥과 차를 대접하고는 그들이 멋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들의 말을 분별하여 기억해 둡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공양을 하게 내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서. 참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엉터리 장로라 그랬잖아, 보면은. 이 엉터리 장로라고 이 표현을 두찬 장로, 두찬 장로. 그 두찬 장로라고 하는 것은, 두찬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모른다, 이 소리야. 제대로 모른다, 보면. 그 두찬 장로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장로들. 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엉터리 장로다, 이렇게 보면. 근데 제대로 된 대스님 같은 스님을 모시고 들으면은 거기에서 무언가 교감이 됐을 것인데 그냥 엉터리 장로를 불러가지고 선이 이렇고 저렇고 뭐 조동선이 어떻고 관화선이 어떻고 위왕령이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은 걸 이제 기억하고 나는 선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여 한마디 주고받는 것을 일러 선문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생활의 반응이 일어나요. 이런 걸 듣고 난 다음에 선문답 한다라고. 그렇죠, 교수님? 많이 있죠? 선문답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응? 선문답 한다고 합니다. 선문답 그래 자기의 말 한마디가 많아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주어드는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한마디 더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상대방의 말이 막힐 때 바로 자기가 이겼다고 합니다. 손문답에서 내가 이겼어. 내가 도가 좀 높아,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일상생활에 되게 많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많아요, 스님들. 공부하다가, 이런 서장이나 그 선문을 보다가 한마디 툭툭 던지다가 이제 상대방이 말이 막히면은 흐뭇해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 이제 그런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진실로 눈 밝은 이를 마주치기만 하면, 일제 시비가 딱 떨어져가지고 마음자리가 부동인 그 선지식을 딱 만나면 또 조금 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 머리로 이게 풀어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면은 논리는 하도 많이 다뤄서 빠삭하게 뭘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일체 경계가 딱 끊어진 자에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거예요. 설사 알더라도 굳세 믿음이 없기에 높죽 땅에 엎드려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일체 마음을 비워서 하심을 해야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다. 스승이 아는 곳에서 여전히 자기 아르마리로 인가를 요구하다. 역순 경계에서 보여주는 스승의 본분 가르침에서 또 부끄럽고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노 고사님은 젊은 나이에 출세하여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사는 곳에서 시절의 일을 따라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글 짓는 솜씨도 모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스스로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인격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한마음 한뜻으로 한 걸음 물러나 다만 착실하게 이 일대사 인연만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 직관정성을 보았기에 저도 모르게 이처럼 어지러운 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아, 이제 이분은 그 대스님이 생각했을 때 인품이 되게 고결하고 지금 공부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여 하나라도 한 생각 놓칠까봐 이리저리 이야기를 당신이 쭉 늘어놨는데, 만약에 그분이 일대에서 인연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되게 당신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거사만 이런 병통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처음 공부하려 마음 낸 새내기 보살들에게도 권하여서 도에 들어가는 양식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은 새내기들한테도 해줘가면서 공부해서 은나가지 않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강해서 당신도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이런 소리 내보면.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마무리해가지고 끝에 쓰는 거 있죠. 주어진 일을 벗어나면 망상이다. 주어진 일을 벗어나면 망상이다. 목탁을 치는 사람은 열심히 목탁을 쳐야 돼요. 좌선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좌선을 해야 되고, 마당에 풀 뽑는 사람들은 열심히 마당에 풀 뽑아야 되거든요. 피할 수 없는 일에, 지금 이 자리에 피할 수 없는 일에 충실한 모습이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분을 알고 자리를 지켜줄 때 이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화두를 챙기다 이 도리를 알고 와! 라는 감탄소리, 그런 감탄사를 내는 사람들이 부처님입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화두를 챙기는 사람은 화두 챙기는 자리에서 끝없이 화두를 챙길 뿐 다른 생각이 없다. 화두를 챙기는 것은 일체 망령을 안 내기 위해서다. 거기에서 훈련이 되면은 운전할 때 운전에 집중하고, 밥을 할 때 밥하는 데 집중을 하고,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충분히 해주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냈을 때 그분들 있는 자리가 초보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다. 좀 그런 소리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